오늘 저기 촬영을 하는 거는 뭐 유명해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아침에 10시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 연수원 앞에 도착한 게 12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와봤었는데 참 선생님들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고.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북경로라고 중국집 있어서 부랴부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장학사님께 가능하면 원격 연수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연수 첫날이시네요. 네, 그 오전에 영어 해야 해서 귀가 많이 좀 청소가 되셨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 학교로 뭐 공문이 와서 강제가 아니고 선생님들 자율 연수이시죠? 네. 뭐 자율반 뭐 그런가요? 자율반. 아, 네. 네. 아, 그 정도면 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3시간 동안 근데 여기 오신 본전은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3시간 동안 뭐 차분하게 흥분을 하면 많은 것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 처음 첫 대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언뜻 있으실지 몰라요. ICT라는 거 그거 지금 벌써 꽤 됐죠? 그리고 한두 번씩은 그거 연수 다니셨죠? 그러면서 기분 좋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ICT 연수라고 해서 갔다가 좀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놀라고 이런 것까지 교사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저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 오실 때 오후에 컴퓨터실이라 그랬지 오케이 증권 시세도 좀 확인하고 그러실 겁니다. 편안하게 하시는데 제가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뭔가 있으니까 더 왔겠죠? 예, 제가 그리고 원래 제가 중학교에 있었고요.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두루두루 아픔을 많이 압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 계시죠? 언젠가는 중학교 선생님들도 고등학교로 가실 때 실업계 언젠가 또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손 놓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열려 있는데 공고도 근무하실 수 있고 중학교에 지금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학교에 멀티라고 열려 있지도 않은 걸 그걸 가지고 무슨 뭐 ICT 활용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1쪽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선생님들 그냥 교양이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고 2쪽에 보시면 N세대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학급 운영, 수업 운영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 제가 굳이 설명 필요 없죠. 요즘 애들 근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때 애들에 비해서 1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선생님들 요즘 애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다루기가 더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네.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다루기가 더 쉬워졌다는 선생님 혹시 계시는지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이제 내년부터 강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아이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지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슷할 것 같습니까?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그분도 이제 내년에 강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계셔요. 애들 다루기가 점점 더 어렵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에 선생님들 애들 다루는데 불편하신 거 있으시죠? 심리적으로. 어떤 때 선생님들 애들 때문에 열받으시죠? 어떠셔요? 어떤 때 열받으세요? 나열하기 힘드시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의 자존심. 우리 어른들 말로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셉니다. 그 자존심. 저는 제그 수업의 화두를 애들의 자존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애들이 자존심이 앞으로 점점 낮아질까요? 점점 더 세질까요? 세지겠죠. 공감하시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 근데 그 핵심에 저는 아이들의 자존심이 있다고 봅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옛날엔 서열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꼴찌를 하는 애가 1, 2등 하는 애 보고 얘 똘추야. 당당하게. 선생님, 옛날에 그런 상상하실 수 있었어요? 꼴찌가 1등, 2등에게 또라이 맹추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강한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달라지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우리들 보기엔 개뿔도 없지만, 쥐뿔도 없지만, 그 안에 그 자존심만큼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좀 비상해하고 그러면 우리만 고달프죠. 거꾸로 그 아이들의 자존심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초점만 탁 맞춰주면 여기에 우리 영어 수업에 대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송영호는 대박을 받느냐? 즉 그런 게 있어야죠. 선생님들 교재 맨 마지막 쪽수에 보시면 그 저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교재 오늘 제 교재의 참고 사이트 맨 북끝 부분 참고 사이트에 보시면 자양 영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선생님들께서 거기 있는 그대로 뭐 자양 영어는 뭐 스스로 일어난다 자양 고등학교니까 자양 영어입니다. 뜻이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한번 쑥 둘러보세요. 여기 다 가셨습니까? 근데 선생님들 1교시 끝나고 2교시 때는 출판사별로 이렇게 앉으셔서 2학기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 역할 분담해서 하실 거예요. 2학기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숙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여름방학 숙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 숙제를 내는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어 숙제를 냅니다. 여기를 8월 7일까지 올린다, 여기 부분이 이제. 그럼 선생님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숙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숙제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자양영어 메인에 이렇게